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가 무슨 말이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까지 내가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를 너무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견뎌야 구원이냐? 여기 나타나는 구원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구원. 주님은 1차적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신부의 믿음 끝까지 견딘 자들, 말씀을 지켜 죄를 안 지키고 해서 죽어도 견딘 사람들,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도 견디고 한 사람들, 신앙생활의 모두를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 속에는 신앙생활은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고 오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고 부활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마치고 부활로 신앙생활에 확실히 옳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면 시작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말씀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살고 오직 내 영혼의 영광과 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칭찬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혼의 때 때문에 우리는 숨겨오는 거예요. 영혼의 때 때문에 멸시천대 다 받아도 영혼의 때 가서 보상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때.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왕들 앞에 서 있을 때 너희를 죽이는 권세들, 권세자들 앞에 서 있을 때 무슨 말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주실 말씀을 허락하시리라. 그러니까 죽이는 자들 앞에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의 때 죽이는 자 앞에서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다 똑같이 목회를 해도 이단 소리 참 억척같이 들었죠. 이단 소리. 그런데 그 소리를 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목회자의 목회를 못하게 만드는 목회의 사명에 목을 쳐서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도 왜 전혀 굴복함이 없이 여기까지 오느냐. 까짓거 나 죽은 심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심 되면 되지 뭐. 그렇잖아. 그리고 이단이라 소리 들을 때 참 마음에 복잡스럽게도 한편으로는 주님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제자들도 이단 소리 들었는데 내가 급이 그 급에 속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는 항상 나의 신앙생활을 성령에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신비에 새긴 사람은 항상 여기서 들리고 어느 날인가 교회가 파괴되고 스스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살아내야 돼. 목사의 설교가 없어질 때가 온다. 왜? 핍박하는 자들에 의해서. 외종시대도 그랬잖아. 6.25 때도 그랬잖아. 그런 때가 온다. 예. 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성장할 때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아니 성결교 교단, 그 침례교단은 인정도 안 했대요. 왜 침례교단이 없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 침례교단은 외종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평신도의 리기까지 참 엄청나게 거의 다 순교를 당해서 교단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다 아주 와해돼버리고 그래서 해방된 다음에 목사 몇 사람이 살아서 이 교단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다른 교단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할 때 평신도 몇 사람이 우리 교단은 우리가 성경을 제1로 삼고 성경이 우리의 교리요 법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니 절대 다른 교단과 앞세울 수 없으니 그냥 죽은 숫자라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단을 키웁시다. 그래서 안 넘겨주고 침례교단이 존재한다고 얘기했더니 아니 그렇게 많이 외종시대 죽었습니까? 침례교단은 전멸을 당했답니다. 외종시대 목사부터 평신도들까지 그렇게 죽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야. 그전에도 말했다는 한 젊은 침례교단 목사가 고등교 형사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한쪽에는 몽둥이를 들고 그러고 말을 타고 가면서 칼 끝을 목에다 딱 들이대고 이 목사야 내가 너에게 묻는다. 일본 천황께서 돌아가시면 천국가 가냐 지옥가 가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그 40대 젊은 목사가 뭐라고 하느냐. 일본 천황도 예수 안 믿고 제사 안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괜히 물었다가 천안을 천안왕을 지옥 보내게 생겼어. 지금 큰 문제 지금. 빠가야라. 칼을 들어 뒤집어서 칼등으로 목을 쳤는데 목뼈가 부러져가지고서 해방 직후 조금 살다 돌아가셨는데 그게 순교지 뭐요 그게. 칼끝 됐는데 뭐가 지치면 뭐 그때 조선 사람들이야 뭐 조생징 뭐 이건 뭐 그냥 죽여도 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법에 걸리지도 않고 그냥 못 죽여서 아니지 못 죽여서 못 죽였어.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고 신앙생활을 하니 이게 복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복인지 뭔지. 복인지 뭔지. 그래도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군대 가서 맞아 죽을 뻔도 수없이 오고 사회 나와서도 직장에서 많은 해고도 되고 목사하면서 수없는 핍박도 받고 이제 그래서 조금은 그렇지만 평탄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딱 걸리면 두려움부터 오잖아요.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져.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건 이미 신앙생활 한다고는 축에 못 끼니까 그걸 그냥 종교인이지 신앙생활 한다고는 축에 못 끼어. 그 대열에 끼지 못한다고 말이야. 신앙생활은 죽음도 핍박도 모든 재산을 뺏기고 다 별짓 다 해도 예수만은 안 뺏긴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두려울 때 과연 여기 견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있느냐. 자, 죽이는 자들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죽일 테면 죽여라 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죽이면 깔끔하게 죽겠다 태연하게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난 그런 예행 연습을 참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해봤어요. 내게 최악의 경우에 바돌로매처럼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혓바닥을 잘라가며 죽이고 눈을 빼가며 죽이고 그럴지라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 마음속으로 그런 예행 연습을 리허설을 많이 해본 사람이요. 왜? 내게는 그러니까 그런 리허설을 많이 해보니까 현찮은 것들은 문제도 안 되지 뭐. 응? 근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힘들다 기분 감정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탈락이 지금부터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요. 그런 것도 있다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그저 소 물 먹듯이 그냥 대충 한다면 이 보통이 아니지. 보통이 아니야.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봐.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답을 싹 팔아서 바칠 용기가 생겼어. 할렐루야! 다 드립니다! 그러더니 팔아서 손에 쥐는 순간 성령 충만이 소멸되니까
이거 다 바치고 나면 당장에 뭘 먹고 사냐? 하고 감추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목숨도 재물도 아무것도 초월을 못한다. 그래서 순교자는 성령이 충만할 때만 자신 있게 죽을 수 있고 주님 오실 때 자신 있게 들림받을 수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위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해서 천답을 다 팔아드리기로 작정 오고 팔 때까지도 감사로 팔고 돈 받을 때까지도 감사로 받고 빨리 갖다 드려야지 그랬는데 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감추두게 만들고 이게 다냐 답니다. 거짓말하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돈에 비겁하지 않아. 목숨에 비겁하지 않아. 자존심에 비겁하지 않아. 체면에 비겁하지 않아. 감정에 비겁하지 않아. 우린 참으로 비겁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 신앙생활에. 그러니 여기 신앙생활에 비겁한 사람 좀 많아요. 이 세상에서 하찮은 것도 비겁한 사람은 그 사람과 대의를 못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겁하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비겁해도 안 되고 시간 때문에 비겁해도 안 되고 환경 때문에 비겁해도 안 되고 상황 때문에 비겁해도 안 되고 혈육 때문에 비겁해도 안 되고 절대 비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되 육신이 비겁하게 예수를 배신할 만큼 성령을 소멸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 오실 때 이 고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재림이 직전에 이제 각자가 다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이 있겠지 당하기 전에 이때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수가 없어. 들림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구별할 수가 없어.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구별할 수가 없어. 하나님만 구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것이 동등하게 은혜가 편만할 때 이와 같이 강림이 임박한 이때 정신 잘못 차리고 신앙생활 심히 하게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 무서운 환난을 겪겠습니까? 어떻게 겪겠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견고해져서 인침받지 못하면 한 가족이라도 어떤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오. 이게 성경에 내가 여러 번째 말하는데 밭에서 둘이 일하다가 부부간에 일하다가 하나는 버리두고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하고 매를 갈다가 하나는 대리가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하고 신앙생활이 그냥 여러분 다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것입니다 이거 아니요. 결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사적으로. 결사적으로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봐. 정말로 만약에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면 무서운 환란에 돌입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 말이요. 아니 하찮은 새벽기도 못 나오고 십일조도 못 드리고 기도시간 기도하라도 기도도 못하고 전도하라도 전도도 못하고 이 하찮은 편안할 때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방불하고 죽음이 오는데 견디겠느냐 그 말이오. 못 견디지. 정말로 인간의 이 지구의 모든 육체가 아주 진멸하려고 환란에 몰아넣을 때 죽을라도 죽음을 구하지 못하고 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환란과 고통 속에 처할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우린 그러니까 미리 서서히 오는 수많은 고난과 주의 모든 사역에 악착같이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겼다가 네. 주님 오시면 먼저 번쩍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오. 네. 번쩍.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어떤 때는 소름 끼치잖아요. 나 혼자도 연상을요 성경을 통해서 축복하면서 이 탁추 드라마를 보도 탁추를 보도 이렇게 막 연상을요 막 소름이 뽀록 끼쳐지지 마. 못 끼치지. 만약에 내가 들림받지 못했다 그 후에 나타나는 그 엄청 왜 나는 성경을 사실 그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아, 네. 알아들어요? 아, 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신부의 믿음을 길러내는 교회에 있는 게 복인 줄 알아야 돼. 아, 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첩보 아래 주님 오시면 바로 들림받는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하옵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아, 네. 예, 우리가 주님의 공중의 재림 때에 부활할 수 있는 변화된 몸으로 들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서서히 내게 오는 수많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다 이겨야지. 이겨야지. 근데 뭐 기도하지 않는데도 안 하지, 전도하지 않는데도 안 하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안 하지, 예배 시간 지키지 않는데도 안 하지, 교회 뭐 들어오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어? 교회 뭐 들어오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하나 묻을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1,000명이 교인이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따르는 사람이 한 200명 되려나 몰라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목사님 시비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냥 아주 아주 아야 그냥 터치 노 터치 그냥 터치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그런 것들이 웃겨서 있지. 여기 앉는 사람 말고 여기 예배 뭐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적혀라 늦게 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게 그런 사람들이 그게. 응?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예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할 테니 손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도 잘못 오면 목사님께 일러 그럼 바로 아예 목사님
이러시지 말라고. 내가 잘할 것이지, 잘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중등부도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하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중등부 뭔 상관이 있냐? 뭔 상관이 있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뭔 상관이 있냐는 거요. 어? 아니, 어린이 영혼도 영혼이고 중등부 애들 영혼도 영혼인데 뭔 상관이냐? 이들 데리고 절대 상관으로 천국 가야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주일학교도 모르고 중고등부도 모르고 목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요. 어떻게 목회하나 그러고. 그리고 성도는 별로 관심이 없대야. 그냥 하나님 보고 잘해보려고지 성도는 그냥 관심 없대야. 나 참 어이가 없는 소리 들었어요 진짜. 목사는 성도와 절대 관심이 있어야 영혼 살리지. 다시 절대 관심. 그렇잖아요. 정말로 안타깝죠 진짜. 이렇게 일러줘도 잘 들어. 관심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이 관심사에 도달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한다 한다면 정말로 절망적인 날이 온다. 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다 못하러 교회 와. 집에서 오지 그냥. 올 것도 없지. 내가 알아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을 맡겼다 이 말이야. 내가 알아서 못 사니까. 응? 답답하지 않아? 응? 예. 주님의 재림 때는 요한 계시록에도 그랬고 재림 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도 노아의 홍수 때 소모라 소동과 고모라 같은데 사치, 향락, 쾌락, 성적인 타락 이것들이 만연하다. 그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고 있을 때 도적같이 주님이 온다. 도적같이. 저 불신자에게는 도적같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아. 불신자 해당되지 않아. 온다 온다 소리는 들었는데 설마 오겠냐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야. 그래서 언제든지 도적같이 올 때 딱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지. 도적같이 올 때 딱 준비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야지. 그때 준비 못했다가 다시 기회 없이 버림받으면 그보다 비참할 수가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 판단 한번. 그러니까 노아의 때 큰 환란을 진주가 100년간 보였어. 방주 짓는 거요. 왜 짓냐? 인류를 다 물로 쓸어버려 죽여버리려고 아주 방주를 짓는 거요. 얼마나 인간이 쓰레기같이 쓸 것이 하나도 없으면 싹 죽여버렸겠어. 쓸 것이 하나도 없다. 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요. 우리는 싹 다 들림받아요. 그러려고 일부 예배 오는 거 아니요? 그때 노아가 방주 질 때 얼마나 빈정거렸어.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 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저 전 재산 갖다 못 얻는 짓이냐 이 말이오. 어?
남의 돈 뜨는 것도 저 잘못 쓰고 있지 않냐 저거. 무슨 배를 짓느냐 이 말이야. 저것도 삼국대기다. 묻어놓은 짓이냐 이 말이야. 저게 묻어놓은 짓이냐 그 말이오. 그러나 방주문을 열고 다 들어라 했지만은 그들은 잠시 후에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죽음. 만약에 내일 주님이 강림하신다면 당신들에게 닥칠 환란이 바로 시작될 텐데 견디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쏟아지는 장마가 오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강림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 말세에 관한 얘기도 오늘 말고 두 주간 있으면 끝나. 두 주간 있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푼수 없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푼수 없이 전도로 댕기고 푼수 없이 헌금하고 참 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대꾸도 않고 어떤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저 충성하고 전도고 열심히 하고. 왜? 신앙생활을 잘 오면 괜히 옆 사람들이 욕을요. 괜히 응? 가족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부모도 형제도 그러고 똑같이 그래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집안의 모든 윤씨 가문이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우애가 대단했는데 신앙생활 딱 하니까 완전히 따돌려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아주 이상한 짐승처럼 취급하고 지나가면서도 쳐다보가면서도 쳐다보고 이러고 댕기. 그러나 그들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가 정신박차 칠 것은 남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여기 그런 사람이 있냐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성을 초월해서 신앙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내 원칙. 그 원칙이 서 있어. 그게 이성적인 사람들이 욕을 하지. 이게 욕을 해. 어제 그래.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해서 목사님들이, 목사님이 굉장히 무슨 잘못하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잠실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런 오리지널 같은 복음이 어딨냐. 아니 이분을 잘못 본다. 이거는 정말로 그 사람의 잘못이지. 그랬더니 잠실서 설교 들은 다음부터 누가 말하면 너 들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너 들어봤어? 난 현장에서 들어봤어. 완전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확실하고 분명한 제시를 하는데 이건 신학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더라. 성경이더라.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말하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은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극과 극이요.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성을 초월된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로 증발되겠지. 없어지겠지요. 아니 저 풍수도 없고 응? 참 세상 말로 말하면 가래상판 안 닦게 질서도 없이 그냥 교회가 살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저 돈 있으면 바치고 전도로 댕기고 미친 것처럼 어떤 아니 그 자들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응? 왜? 재림을 기다려봤어야 재림이 들림받은 줄 알지 이게? 재림을 기다려봤어야 재림을 기다려봤어야 들림받은 줄 알 거 아니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 그들은 들었으니 깨달아라 이 말이오. 깨달았거든 이 성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오. 성령으로 제일 두려운 것이 이성적 신앙생활이오. 그게 원래 한국교회는 성령의 신앙생활을 판개치고 이성적인 것을 도입해서 전부 인본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깨닫지 못하면 죽어서 깨닫겠지. 고통당함에 깨닫겠지. 절망 속에 깨닫겠지. 우리는 다 깨닫는 것도 때가 있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때 지나면 소용없어. 아, 지옥 가서 다 깨닫지. 근데 기회를 잊어버렸는데 뭐. 응? 기회를 잊어버렸어. 아무 소용없어. 응? 예.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막 정신없이 신앙생활 내가 전혀하고 못 살겠다. 내가 이혼을 해야지. 전현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전현 목사하고 미치고 예수하고 미쳤나 보다. 전현이 막 어떻든 간에 전현 저거 근데 자기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어. 이거 어떻게 된 거 이거. 신문 광고고 난리내고 이분 어딨나 이 사람 어딨나 본 사람 찾으십시오. 공중에가 있어 세움터.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야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그 사람이 풍수 없는 사람이네. 풍수가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이성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멘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여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돈 초월하고 자존심 초월하고 혈육 초월하고 목숨 초월하고 현실 상황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합리적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죠. 근데 다 그 사람 보고 나 만나면 그 사람 풍수가 없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럼 내가 가만히 들어. 어느 날인가 너는 그 사람을 부러울 날이 올 것이다. 어? 응? 어느 날인가 너는 그 사람을 정말로 혀가 빠지도록 부러울 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네가 볼 때 풍수 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쵸, 이거 없이다, 저거 없이다, 이럽시다, 저럽시다. 안 하면 혼자 오고 막, 그러고, 아, 왜 저렇게 설쳐도 대체 왜 저렇게 설쳐? 아니, 왜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풍수 없이 설치는 거야, 저거? 그게 설치냐? 응? 이성적인 사람은 설치는 것으로 보나, 성령인 사람은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오. 안 된다 그 말이오. 왜 그걸 못 깨달아 도대체. 응? 왜 그걸 못 깨달아 도대체. 응?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 자체를 이성을
초월하라. 아멘. 현실을 초월하라. 아멘. 상황을 초월해라. 아멘. 합리적인 조건을 초월해라. 아멘. 논리를 초월하라. 아멘. 성령으로 하라. 아멘.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잖아. 어? 아들 보내서 죽여. 이거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성적으로. 어? 또 성령은 제자들을 싹 복음 전도하라고 데려다니면서 다 죽여. 이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잘 들어. 성경은 이성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읽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옵나니 아주 기도하자는 일에 대해서 죄송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미 그 사람은 뭐 별 기대가 없는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살 가망이 없는데 무슨 기대가 되겠어 그 사람에게.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한데. 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가 되겠나 판단해봐. 판단해봐.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의 기대도 기도요. 주님의 기대도 기도라 이 말이요. 기도해야 성령으로 풍수없이 전도하고 충성하고 예물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답을 다 바칠 때까지 풍수없는 줄 알았고 이성적으로 감출 때는 가장 지혜로운 줄 알았으나 결국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그 말이요. 정신 차려야 된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이성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기도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데 미치게 하옵소서. 재림에 미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통도 예수님 때문에 다 이기게 능력을 성령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야! 주님 나의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공중에 자리에 와서 그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되는가.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나의 목숨을 나의 욕심인데 아버지 신앙생활을 위해 사용하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로 우리 신앙생활을 증거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았더라고.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내가 알고 보고 경험했더라고. 내가 확신하고 자랑하는 확신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성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아버지 나에게 준 돈과 자존심 초월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 나도 그렇게 초월하며 주님 사랑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 구원 얻는 믿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들림받을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세상은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아버지 돈으로 또 자존심으로 환경으로 나가 아버지 주님 앞에 초월하지 못한 사람을 살게 하는지 아버지 이것이 내가 얼마나 아버지 내 소유대로 살게 아버지 주님 원하는 모양으로 살게 하는지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환경과 이 상황을 다 초월하여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주님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의 재림에 아버지 내가 인정받아 주님과 함께 공중에 주님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할 수 없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성을 초월하기 위해 기도 아버지 돈을 초월하기 위해 기도 자존심을 초월하기 위한 기도
나의 혈육과 목숨과 현실을 초월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논리와 합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준비되어 아버지 들림받았던 아버지 신랑을 준비했던 처녀처럼, 또 주인을 기다렸던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인데 마지막 때를 분명히 준비했더라고 아버지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상대하네.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내가 정말 죽음을 초월하고 백박을 초월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의 방해를 다 이기고 예수님으로 주를 삽니다. 주님 강림시에 등림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이, 나의 이해가 아버지 신앙생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신앙생활하려고 해도 아버지 환경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못할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왜 이렇게 나는 남들처럼 아버지 주님 원하는 분량만큼 진실하게 이 세상을 초월하여, 진실하게 환경을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주님 앞에 내놓지 못했는지 아까워서 이래서 저래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를 내가 초월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방해를 이기는 믿음, 기도 못하게 하는 방해를 이기는 믿음,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믿음 방해, 아버지 내가 다 이기고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주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자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노아가 방주를 치어 주님 오신 날, 아니 주님의 심판을 기다렸듯 나도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마지막까지 구원의 방주에 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끝끝내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그런 주님의 심부로 확증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그 마음처럼 아버지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 내놓으신 주님의 그 사랑만큼이나 나도 살기 위해,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원합하며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에 인정받아 공중에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도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아버지 믿음과 구원을 아버지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육과 목숨을 초월하여 아버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신앙생활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성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성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독생자를 내놓고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기도하며 아버지 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과 말씀을 내 생애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주님 뜻대로 내가 구원을 이뤄야 하는데 악한 마귀는 이 마지막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 또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성을 초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버지 시험한 악한 마귀 괴계 나는 이길 수 없으나 이미 이기신 예수, 나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시간 일하여 주시사
하지 못하는 부정한 생각들, 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 무지한 능력, 아버지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주님을 나를 사랑함에 아버지 현실과 이성과 상황을 다 초월하여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나도 크게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현실을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되게 이 모든 시험거리와 이 모든 부정한 생각과 할 수 없다는 무능한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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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 아버지 현실과 상황 가운데 얽매여서 아버지 매일매일 눈을 뜨고 눈을 감을 사이에 얼마나 내가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당하며 아버지의 영혼의 때를 모른 채 육신의 때에 얽매여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무지에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 깨달아 정말 이 진실한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은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 새겨져서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언제나 그 말씀에 아버지 인도받아 그 말씀을 이루는 신앙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외면당하는 사람 없이 다 들림받아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지막까지 견뎌 끝까지 구원을 얻고 아버지 날마다 신앙생활을 통해 이 구원을 확증하는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